남아공의 GI 체계는 법률에 따라 가장 광범위한 등급 명칭은 지리적 단위로 웨스턴 케이프가 유일합니다. 이보다 더 작은 등급 명칭은 지역이며 이 지역들은 다시 구역과 구로 세분되고 가장 작은 생산 단위는 에스테이트입니다. 레이블의 산지명을 표기할 경우 해당 산지의 포도를 100% 사용해야 하고 품종은 85% 이상 사용해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 빈티지부터 부착된 새로운 씰에는 특별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는 포도나무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와인 생산을 위해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한 와인임을 인증하는 마크도 볼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남아공 전체 포도 재배 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아공 와인 산업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산 모두의 영향을 받으며 해안에 가장 가까운 지역은 바닷바람이 많이 부는 해양성 기후입니다. 반면 내륙은 지중해성 기후에 가까우며 서쪽 경계를 형성하는 산맥들로 냉각 효과를 누리죠. 특히 해안을 따라 소비뇽 블랑이 많이 재배되고 더 덥고 건조한 내륙 산맥으로 갈수록 쉬라즈, 슈넹블랑, 피노타지가 더 많이 재배됩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품종을 사용한 보르도 블렌드 와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텔렌보스 구역은 오랫동안 남아공 고급 와인 생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알 구역은 더 내륙 쪽에 위치해 해양의 냉각 효과에 덜 노출되나 산악지형 덕분에 밤에 서늘한 기온을 가지며 다양한 고도와 방향, 토양이 조성되어 있죠. 케이프 반도 구역에 속한 콘스탄시아 군은 케이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이 있습니다. 느수확한 뮤스카를 기반으로 한 스위트 와인인 뱅드 콩스탕스가 지금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으며 케이프 닥터의 지속적인 냉각 효과에 노출되어 특히 뛰어난 소비뇽 블랑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전통적인 곡물 생산지였던 스와틀랜드 구역은 저가 와인 산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상당한 혁신과 품질 향상을 이뤘습니다. 해양 노출에 뛰어난 효과를 받는 케이프 남부 해안은 프리미엄급의 일관된 품질로 유명합니다. 바다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의 혜택을 받는 워커베이 구역은 오랫동안 남아공 샤르도네와 피노누아 생산지로 알려져 있죠. 워커베이의 북서부에 위치한 엘긴 구역은 고도가 냉각 효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렬하면서 산뜻한 소비뇽 블랑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주세요.